파컷의 원리부터 설명해주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릴라 체감독이고요. 제 채널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컷의 원리들을 구구절절 시시콜콜하게 설명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컨텐츠를 원하셨다면 구독 같은 거 막 누르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영상 편집을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 강좌들 끝까지 보시면서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효과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파컷의 어디에서 효과음을 주고 어떤 원리로 응용하고 변형까지 시키는지 효과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파컷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파컷의 좌상단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버튼이 3개가 있죠. 이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음표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사운드 이펙트라고 해서 효과음 폴더예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효과음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엄청난 양의 효과음이 파컷에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메리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6년 동안 프리미어로 작업을 할 때 대부분 녹음실에다가 통으로 작업을 의뢰하던가 아니면 저작권이 없는 그런 소스들을 그때마다 찾아서 따로 뭐 불러드리고 하고 이랬는데 파컷은 그냥 기본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엄청 편한 겁니다. 이게 이 소스창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리스트를 보시면은 여기가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 타임이 길이에요. 소스의 길이. 그래서 알람이라는 소스는 5초 동안 플레이가 되는 그런 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리스트를 클릭하면 맨 위에 음원 파장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그쵸? 다 제각각이죠. 이게 고유의 음원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원 소스들이 알파벳 순서로 지금 A 쭉 돼 있고 B 있고 그 다음에 C 나오고 그 다음에 D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W 다음에 D 나오죠. M 나오죠. 다시 또 A 나오고 이게 종류별로 해서 A, B, C 순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스 창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구조는 요 서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정 효과음을 찾고 싶을 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효과음을 보고 싶다 그러면 CAR 하면 레이스카, 폴리스카 파일을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폴리스카 사이렌 패싱 지나간다라는 거죠. 점점 커지겠죠. 이게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사운드가 커지는 거예요. 볼륨이. 영어로는 자동차를 오토라고 표현을 하니까 오토로 한번 쳐볼게요. 아 이제 나오네. 오토 클로즈 도어. 자동차 문 닫는 소리겠죠. 여는 소리. 오토 스키드, 이거는 뭐 자동차 끼익 하는 소리겠죠. 스키드 마크라고 해서 브레이크 밟는 그 도로에 막힌 자국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특정 효과를 타이핑을 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색창 위에 보시면 이펙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글자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이 효과음들이 폴더별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시면 사운드 이펙트에 들어가 있는 소스들만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서 iLife 사운드 이펙트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효과음들만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텍스처를 클릭하면 그 안에서 또 텍스처에 관련된 사이파이 하면 미래지향적인 소리 들겠죠. 애니멀은 동물들 소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위에 이펙트를 누르면 전체를 다 한 방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사운드 이펙트의 맨 첫 번째 있는 게 알람이라는 거네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그리고 바크 하면은 뭐 개 짖는 소리겠죠. 이건 2초 분량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바스켓볼 림. 이거는 이제 농구대 그 림의 공이 맞는 소리겠죠. 베이스볼 배트는 야구 빠따 소리. 그렇죠. 바스켓볼 바운스는 농구공 튀기는 소리겠죠. 이 벨 소리. 캔 오픈 하면 뭐 캔 따는 소리겠죠. 이게. 버블 하면 거품 터지는 소리겠죠. 도어 낙 하면 문 두들기는 소리일 거고. 그렇죠. 덕 하면 오리 소리겠죠. 골프 힛 하면 골프채 휘두르는 소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어떤 소스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검색창에 JIN 아 뜨네요. JINGLES 징글스라는 그룹인데요. 자 44번가 롱 한번 플레이 시켜볼게요. 이런 류의 음악 소스가 있다는 거는 정말 대박인 거예요. 이런 것들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작업할 때마다 또 찾아야 되고.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어요. 이거는 효과음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짧은 타이틀 배경음이나 아니면 브릿지 음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또 징글스라는 그룹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44번과 롱 해서 40초잖아요. 44번과 미디움에서 19초. 쇼트에서 14초예요. 같은 멜로디인데 이렇게 버전을 세 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디테일한 배려, 세심함 바로 파컷의 감성이죠. 타임라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개 짖는 소리를 찾았다.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요 음원 파장이 있는 요 맨 위에 창을 클릭해서 타임라인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장에서 특정 부분을 뽑아서 타임라인에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in.i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점에서 out.o를 누르셔서 특정 구간만 따로 뽑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참 쉽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면 효과음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앞으로 점이 생깁니다. 이게 핸들이에요. 핸들을 마우스로 잡고 우측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 서서히 사운드가 페이드 인 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맨 끝에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드 아웃으로 서서히 사운드가 작아지면서 꺼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얹으면 숨겨져 있던 페이드 인 아웃 핸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이 있잖아요. 이게 볼륨이에요. 지금 0.0 dB 데시벨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마우스를 잡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12데시벨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내리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 20, 완전 제로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서 0. 그 다음에 키우는 건 12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요거는 too much라는 표시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사운드 창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요 빨간색으로 올라가잖아요. 저거는 too much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0으로 하고 해볼게요. 빨간색까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볼륨 조정을 하실 때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음원 파일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효과음 소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에 인스펙터 창에 보면 이 사운드에 대한 정보값이 나와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볼륨을 이 레바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숫자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려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0을 눌러서 엔터를 쳐도 조정이 되지요. 그리고 이 사운드도 다이아몬드를 세팅을 해서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게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스펙터 창에 그 밑에 보시면 오디오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이 오디오 파일의 필터들을 몇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서 어떤 필터들인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3D 자막 브릿지 영상이에요. 효과음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고, 효과음이 4개에, 그 다음에 Windy City Shorts라고 하는 징글스 음악이 하나 깔려있어요.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효과음을 볼게요. 이건 Sword Impact라는 효과음이에요. 자, 요게 없을 때 한번 볼게요. 정말 밋밋하죠? 이렇게 훅 하고 빨려 들어가는 비주얼이기 때문에 효과음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장난 아니죠? 차이가. 스워드 임팩트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음. 얘도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는 3D 자막에 날라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슝 하는 효과음이고요. 얘 다시 죽이고, 세 번째 효과음. 이것도 날라드는 효과음인데 첫 번째 거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글자들이 여러 개 날라들기 때문에 날라드는 효과음을 여러 개 적용을 해서 좀 더 풍성한 비주얼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 효과음 활성화 시켜볼게요. 이렇게 이 효과음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상에 주는 임팩트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Windy City Short 요거만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요거는 징글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JIN만 쳐도 징글스 뜨죠. 여기서 Windy City 이게 롱이 30초, 미디움이 20초, 그다음 숏이 9초예요.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원래 소스는 이건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원래 소스랑 틀리잖아요. 뒤에가 더 분량이 숨어 있죠. 이만큼이 원래 9초짜리 오리지널 소스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필요한 건 이만큼이라 제가 요거를 뒤에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응용을 해서 파일을 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효자 나올 때 이게 들어가야 맞아요. 과하고 은 나올 때 지금 첫 번째 날라드는 소리가 들고요. 그다음 음자 때는 사실 없어요. 그냥 묻어가는 거고, 마지막에 효자 나올 때 이렇게 비주얼을 보면서 효과음의 싱크를 맞춰주셔야 돼요. 음자 나올 때 뭐 이렇게 더 날 수도 있고. 효과음 이쯤. 요거를
얘가 뒤로 가고. 여기가 좀 볼륨이 좀 크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튀는 거거든요. 얘를 마우스를 잡고 조금 다운을 시켜주면. 너무 줄였다. 3.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졌죠. 효과음도 달랑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면서 비주얼에 맞춰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효과음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효과음이란 녀석은 말이죠, 요리계에서 MSG 같은 존재? 이게 들어가주면 감칠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작업을 하실 때 적절하게 이 효과음들을 착착착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영상에 감칠맛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제발.